자, 여러분들은 이제 헤드 아잔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이번 컨텐츠는 이제 헤드 아잔티기 멀카 편입니다. 자, 일단 우선 저희는 부산 파충류샵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헤드 아잔틱은 옛날부터 뜨거운 감자였어요. 일단 뭐 다수의 사기 케이스,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원해서 이제 헤드를 또 많이 입양하기도 하고, 헷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헷 그게 뭐냐 이런 거를 좀 알아봐야 할 건데요. 일단 핵 같은 경우에는 유전학 중에서 이제 열성인자를 뜻합니다. 일단은 열성이란 이제 부모 두쪽 다 인자를 들고 있을 때 발현이 돼, 이제 2세에서 발현이 되는 거를 열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열성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식사하시고 계시는 이제 우리 두 친구, 일단 제가 잠시 모시면서 이제 모습 찍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는 릴리 아잔틱이고요. 릴리 화이트의 이제 아잔틱이 콤보된 친구.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는 릴리 화이트인데, 이 친구가 바로 햇입니다. 이 친구도 햇뱅인 친구고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제 이두 친구 비추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햇이 이제 열성이고 부모 두쪽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발현을 할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아잔틱이 너무 이쁜데 아잔틱을 입양하면 되지 왜 굳이 햇을 입양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자체가 아까 말한 두 사건을 좀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햇은 열성이고, 햇은 일단 비주얼적으로 아잔틱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속에 이제 아잔틱의 인자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햇 아잔틱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친구도 누가 봐도 릴잔틱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평범한 릴리 화이트처럼 생겼죠. 근데 이 친구는 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잔틱과 그 다음에 릴리랑 교배해서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릴리가 발현된 몸에 햇을 들고 있어서 릴리 햇 아잔틱, 그 다음에 비주얼로 붙었으니까 이제 햇 100%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햇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햇을 입양해야 되나, 또는 사람들은 왜 햇을 하냐, 그거를 조금 아셔야 될것 같은데, 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전에는 아잔틱이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입양하기에는 금액이 뭐천 단위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절대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가성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무래도 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과 비주얼을 데리고 와서 이제 교배시켰을지 무조건 비주얼이 나오지만 열성이니까. 근데 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도 해시고 상대방도 이제 100캐시라면 교배하면 랜덤으로 비주얼도 나오겠죠. 근데 아닌 친구는 이제 66캐시 나오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100캐시 뭐냐, 66캐시 뭐냐, 50캐시 뭐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헤드 아잔틱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이제 헤드 아잔틱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 비주얼이지만 헷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명 누군가는 분양을 하고 이런 친구도 이제 릴리 헤드 아잔틱입니다, 햇백입니다 하면서 입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햇백 교배가 있지만 결국에는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없냐의 차이긴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번 정도의 산란을 했고, 그 친구들이 다 부화했는데 아잔틱이 한 마리도 안 나왔다. 과연 그럼 이 친구 햇백이 과연 맞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햇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분양 금액대였지만 그런 거를 조금 속여서 분양하신 분들 생각보다 좀 있었거든요.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햇은 진짜 신용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파충류샵도 100회 때려갈 시에는 햇 보증서를 따로 발급은 해드리고요. 조건 세부사항은 만약에 100회 입양하시면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없고, 이런 보증이 안 되는 곳에서 햇을 데리고 왔을 때, 만약에 안 나왔다면, 내가 사이즈가 작은 친구들을 데려갔지만 이 친구들 열심히 키워올렸는데 그 베이비에서 안 나왔다면, 그 키워올린 세월과 기다림과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대체 어떻게 받으실 거냐고요. 근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탑에서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잔틱이 없는데 이제 햇 아잔틱을 분양하는 곳, 과연 이게 말이 될까? 물론 다른 데서 데려와서 분양하는 것도 맞지만 햇 보증서를 100% 발급한다 이러면 조금 희망이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그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키워 올리고 교배까지 시키고 밥 먹이면서 이런 세월과 노력들이 있는데, 과연 그 보상이 적절할까 라는 거를 또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 안 해주는 것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은 절대적으로 실내 영역이다. 물론 저희 파충류샵은 직접 아잔틱 브리딩도 하고 있고 아잔틱 베이비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햇은 꼭 실내 영역이다 라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햇이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왜 햇을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모프가 나오면 조금 이런 말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비주얼이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이 안 예쁠 수가 있어요. 예쁠 수 있다는 기준은 그랬을 때 꼭 말씀을 드리면 위에 밑에서 위로 올라온 레테르가 높다던가 아니면 색감이 진하다던가 기본적으로 많이 없는 이렇게 핀이 진하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결국에는 백헷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열성인 비주얼이 아잔틱이랑 아잔틱끼리 백렬 교배해봤자 비슷한 애들밖에 안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주얼 아잔틱이랑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이런 친구들이랑 교배했을 시 기본 아잔틱이 핀이나 이런 게 많이 안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쁜 비주얼로 다가갈 수 있는 햇들로 이제 업그레이드, 쉽게 생각하면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햇은 결국에는 꼭 필요하다고도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잔틱처럼 인브리딩이 좀 많이 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좀 유전적으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없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햇 들어간 친구들과 이렇게 교배하면서 피도 조금 섞어가면서 조금 퀄리티도 높이고 건강한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브리딩이 되고, 네, 이런 거의 중요한 과정 때문에 꼭 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 있는 친구는 이제 릴리 아잔틱인데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노멀 이제 해잔틱인데 저희 또 아잔틱 있지만 아잔틱 비주얼보단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시장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뻐요 굉장히.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화이트 핀도 가득 차고 옆구리도 엄청 높은 아잔틱을 만들기 위해서는 햇은 꼭 필요하다 이런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입양하실 때는 햇 아잔틱은 무조건 실내의 영역이다 이런 거 꼭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파충샵은 이제 아잔틱 직접 브리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햇이나 이런 거는 보증서 발급해 드리니까 햇 관련된 문의가 최근에 정말 많아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이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파충샵이었고요. 자, 영상 이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